네, 시간이 돼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좀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사람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봅시다. 예. 여기 보니까 리카드 퀘션 조금 수업하기 직전에 좀 봤는데 위키에 푸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인데 여기 y 스퀘어가 있어서 이 스퀘어 텀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좀 봤는데 조금 뭐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오는 동안 조금 요거 봅시다. 예. 리카드 이퀘이션 결국은 여기 우리가 리카트 이퀘이션을 여기 어파인 프로세스를 풀면 여기서 보면 이 어파인 프로세스에서 지금 예, 요 부분이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요게 스퀘어 텀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요 y가 b라고 그러면 예, 여기까지는 리니어고, 그러니까 여기서 스퀘어 텀이 있는 겁니다. 여기 스퀘어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풀리지는 않군요. 조금 트릭을 써야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 y가 솔루션일 때 요거를 곱해서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v를 이렇게 u라고 릴레이션을 줘서 u를 보면 u가 세컨 오더 이퀘이션이군요. 그래서 요걸 풀어서 백백백 하면은 요게 풀린다고 그러는군요. 우리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됐었는데 요 B는 뭐 금방 구해지고요. 그래서 A를 구하려면은 B하고 C를 알아야 되는데 B는 뭐 컨스턴트니까 C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C가 지금 보면 여기 C 스퀘어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카트 이퀘이션인데 그걸 푸는 게 여기 Q2를 곱해서 그러니까 2분의 1 감마 스퀘어 C를 variable로 2분의 1 감마 스퀘어 C, 그러니까 요 Q2의 Y 스퀘어 텀 빼고, 그거를 새로운 variable로 세팅을 하고, 그거를 마이너스 U 프라임 오버 U로 해서 U에 관한 미분 방정식으로 해서 U를 찾고, 그 다음에 V를 찾고, 그 다음에 Y를 찾는 형식으로 찾으면 되는군요. 그래서 찾아서 ABC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ABC가 풀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카트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여기 이건 책에서 긁어온 거고요. 예, 그러면 여보세요? 예? 아, 지금 제가 수업 중이어서, 예.
그래서 여기 리커티케이션을 풀어서 이게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 자체는 제가 풀지는 않았고 책에서 그냥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 좀 고민을 조금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말의 덴스티를 FFT를 이용해서 리커버하는 걸 했었는데 보니까 헤스턴 모델의 경우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헤스턴 모델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건지 그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헤스턴 모델의 경우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스턴 모델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진 헤스턴 모델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이용을 해서 헤스턴 모델의 덴스티 펑션을 리커버하는 작업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말 경우에 했었거든요. 노말 경우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있었고 그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이용을 해서 덴스티 펑션을 리커버 했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건 헤스턴 모델에서 대응하는 작업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헤스턴 모델 경우에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이렇게 더피 판 싱글톤 메서돌로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뽑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헤스턴 모델의 경우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펑션으로 파이썬 코드로 임플리멘트를 해봤고요. 해보니까 제가 좀 생각보다 쉽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텍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긁어와가지고 요거를 파이썬 파일로 파이썬 코드로 바꿔치기를 몰래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작업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 R이 여기 보면 ABC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캐릭터리스틱 펑션 계산을 하면 여기서 ABC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ABC가 이렇게 제가 레이텍으로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그대로 긁어와서 지금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으니까 요거 한번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제가 한 방법대로.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거 그냥 가져왔고요. 네, 이렇게 했고, 이거 맨 처음에 제가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ABC, 결국은 ABC를 찾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ABC가 될 거고. 네, 그래서 요 ABC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A고 그다음에 여기 B가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C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가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텍으로 쳐져 있는 건데,
여기 레이텍으로 쳐져 있는 건데 그대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r 곱하기 i 곱하기 u. i는 여기 컴플렉스 넘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i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거 tau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코드가 짜지더라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짰고요. 그래서 뭐 약간 약간 뭐 좀 숏핸드로 여기가 카파 언더스코어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카파 언더스코어 p는 카파 언더스코어 플러스 d, 카파 언더스코어 n은 카파 언더스코어 d 빼기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나오는 텀들은 이렇게 좀 축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요만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집어넣고 그래서 ABC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function은 요거죠. 요게 characteristic function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풋 여기다 쫙 집어넣어봤고 그냥 이렇게 해서 ABC 만들어서 numpy exponential에 r 곱하기 이건 tau니까 잔존만기니까 tau고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cv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필요한 거 요거 인풋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요한 파라메타인데 저가 stock price는 지금 100이라고 산정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x는 log stock price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stock price가 100이면 지금 현재 x는 log s고요. 그 다음에 v라는 건 기본적으로 volatility square예요. 그래서 volatility 한 0.3 정도로 했고요. 이자율은 3% 때렸고 U는 요거는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0부터 60까지 2500개 점을 찍었고요. 타우 잔존만기는 1개월 그 다음에 카파는 뭐 그냥 2라고 때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2라고 때렸고 V바는 V의 롱텀 볼라틸리티 스퀘어인데 요거 현재 0.3의 스퀘어라고 했고요. V바는 0.2 스퀘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감마는 그냥 0.4라고 때렸고 코릴레이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 근처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9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characteristic function을 계산을 했고 그러면 characteristic function은 u에 관한 function이에요. 그래서 u는 0부터 60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function이고 그래서 real, imaginary 이렇게 뽑았고 그거의 characteristic function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일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요 코드에서 조금 바꿔치기 한 거예요. 요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요 characteristic function 파트를 요 function 요 포뮬라를 이용을 해서 ABC 계산하는 부분하고 characteristic function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추가로 뭐 density function하고 CDF 계산했는데 우리가 아직 density function 모르니까 characteristic function만 그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정규 분포의 경우에 뮤가 10이고 시그마가 0.5인 경우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뮤가 바뀌면 뭐 바뀌겠죠. 시그마가 바뀌면 바뀔 거고요. 그래서 뭐
평균에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요걸 보면 빙글빙글 돌다가 예,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스테이블 해지더라고요. 베리언스를 좀 키워보면 이렇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코드에 여기 characteristic function part 이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고 평균 아그이 PDF하고 CDF 파트 제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드는 그렇게 구성을 했고,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characteristic function,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부분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게 해스톤 모델에서 이 만기 때 XT의 characteristic function이에요. 이거 짜면서 조금 제가 놀랬던 게 characteristic function이 좀 복잡해서 버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레이텍 코드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버그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대응하는 덴시티 펑션을 뽑아낼 거예요. FFT를 이용해서.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지금 E의 I, U라고 할게요. 요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요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요게 해스톤 모델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로부터 XT의 덴시티 펑션을 FFT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FFT 부분을 조금 빨리 한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보니까 해스톤 모델 관련된 FFT 코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스톤 모델에서 덴시티 펑션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해서 코드를 구현해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걸 사용을 하는 거냐면 characteristic function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요게 density function recover가 되는 거거든요. 요건데,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density function은 1 over 2pi에, 그러니까 요게 characteristic function이고요. e의 minus itx. 요거.
랑 봅시다. 지난 시간에 조금 빨리 한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가 1 over 2파이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인피니트까지 e의 itx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펑션 t dt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일종의 시메트리가 있어서 0부터 무한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하고 이게 시메트리가 있어서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의 리얼 파트만 보면 되고 그게 음수 부분하고 양수 부분하고 동일하게 반반씩 동일하게 나와서 여기가 2가 곱해져서 1 over 파이가 된 거예요. 리얼 파트에. 그 다음에 umax 부분이 중요합니다. umax가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umax는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지금 요 적분 u에 대한 적분이거든요. u에 대한 적분을 0부터 umax까지 해요. 그래서 요 함수가 프랙티컬리 언제 제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characteristic function이 여기가 거의 제로가 되는 데가 한60 정도면은 제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0부터 60까지만 생각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린 거는 umax를 좀 보려고. 그래서 아마 코드상으로는 아마 0부터 60까지 했을 겁니다. 여기 umax를 제가 60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봤더니 한60 정도면 충분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60까지 했고요. 그러면 유맥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적분이 0부터 유맥스까지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 그래서 요 적분은 요 사다리꼴로 이렇게, 그다음에 요 적분은 요 사다리꼴로. 그래서 보면. 여기 F1 over 2의 델타 X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F1 플러스 F2 over 2의 델타 X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센터에 있는 요 높이들은 두 번씩 카운팅이 되고 여기에 있는 텀은 한 번만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게 높이를 계산한 거고요. 높이를 계산 각각 0부터 n-1까지가 모든 점들이고요. 여기 모든 점들이 0부터 n-1이라고 인덱싱을 줬고, 이게 총 개수는 캐피탈 N개입니다. 그리고 캐피탈 N개는 2의 n승 오더로 잡을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점에서 이게 높이가 되고. 각각의 점에서 높이가 되고 델타 유가 요 길이가 델타 유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height가 다 더블씩 더블로 카운팅이 되는 걸로 카운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n이 제로일 때하고 n이 맨 끝일 적에는 요게 반으로 줄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의 제일 처음하고 맨 마지막은 예, 반을 줄이 그거의 반은 빼줘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u가 쭉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 값들인데 요게 만족이 돼야 됩니다. 델타 u 곱하기 델타 x가 2파이 오버 n이 돼야 돼요. 요 n은 요거 여기 요 개수고요.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네, 코드상 그게 구현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characteristic function characteristic function을 보면 characteristic function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 60으로 u 여기가 u가 0인데부터 u가 60인데까지 characteristic function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characteristic function을 보고 u max를 잡았고요. u max가 60이라는 걸 잡았고 그 다음에 0부터 u max까지를 2의 n 등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쪼갰어요. 여기가 n이 2의 n승 꼴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델타 u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델타 u가 결정이 되면 델타 x를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x 스페이스에서는 x 민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x 민만 결정을 해주면 델타 x가 주어지고 여기도 여기가 델타 x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x max는 결정이 돼요. 요것과 요거로부터 x max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그리드 포인트가 캐피탈 N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U max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X min이 결정이 되면 그리고 캐피탈 N이 주어지면 여기서 X max가 결정이 돼요. 이렇게. U max가 결정이 되니까 U의 레인지가 주어지고 U를 몇 개로 쪼갤 건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델타 U가 결정이 되는 거고 델타 U가 결정이 되고 N이 주어졌다고 그러면 델타 X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X min이 주어지면 X max가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요 얘기를 정리해 보면 characteristic function을 이렇게 생겨서 여기 u max를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u max는 60으로 그 다음에 capital N을 뭐 예를 들어서 2의 10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density function의 minimum range를 x min 값을 뭐 예를 들어서 3.5다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 모든 이 스텝으로부터 x max가 결정이 돼요. xmax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trial and error로 요 xmin 값을 선택을 해서 저가 trial and error로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정을 했고 그러면
XMAX 값이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예, 요게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X의 range를 얘기하라 할 때 X min만 우리가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X min이 셀렉트가 되면 XMAX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X min을 셀렉트하면 요 릴레이션으로부터 캐피탈 N하고 요 캐피탈 N하고 델타 U가 주어지면 델타 X가 결정이 되고 요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X min이 셀렉트가 되면 XMAX가 셀렉트가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XK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 부분을 보면 이 XK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Xmin 플러스 델타 XK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XK라는 게 Xmin 플러스 델타 XK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델타 U가 2파이 오버 N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게 오리지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고 거기에다가 이걸 곱해준 거를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고요. 이걸 곱해준 거를 phi un이라고 했고 modified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FFT가 해주는 작업은 요걸 해주는 거예요. 요걸 계산해주는 거예요. 요게 FFT가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K번째 예를 들어서 K가 1이라고 그래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n이 0, n이 1 해서 여기 n이 n-1까지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여기에 phi u0 phi u1 phi un-1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 숫자들이 계산이 되면 k가 1일 때 계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x1이죠. x1에서의 값을 계산을 하려면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n 스텝이고요. 그다음에 뭐 x가 k 때를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요거에 보면 그래서 phi u0 phi u1 그래서 phi un-1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사실은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래서 phi E의 마이너스 I 2파이 오버 N을 오메가라고 그러면 이게 스탠다드 노테이션인 것 같던데 오메가 제로 제로 오메가 제로 곱하기 제로 오메가 제로 곱하기 1 오메가 제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오메가
K가 1이죠. K 곱하기 0. 오메가 K 곱하기 1. 오메가 K 곱하기 2.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오메가 K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가 n by n 매트릭스고요. 요거는 n by 1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걸 쭉 곱하면 이제 쭉 곱하면 n by 1이 되겠죠. 거기다가 요거 추가하고 그거의 리얼 밸류 계산해서 요거 곱해주고. 그래서 요게 메이저 컴퓨테이션이고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메이저 컴퓨테이션이고, 요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요게 n스퀘어 오더인데, 그냥 계산을 하면, 요걸 그냥 계산을 하면 요거의 컴플렉시티는 n스퀘어입니다. 근데 요거의 리커전 스트럭처를 잘 봐서 요거를 n 로그 n으로 해주는 게 FFT예요. 네, 지난 시간에 조금 너무 빨리 해가지고 여기 사실 리커전 스트럭처까지 좀 보면 좋은데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봤어요. 헤스턴 모델의 경우에. 그래서 요게 지금 아까 봤던 캐릭터리스틱 펑션 계산할 때 ABC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요게 캐릭터리스틱 펑션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X point of interest라고 해서 어디 부분을 우리가 density 펑션을 계산할 건가 그거를 리스트나 numpy array로 보내주게 돼 있고요. 이거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펑션 형태로 던져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 이게 아까 봤던 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100이고요. 현재 주가를 100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X는 로그 현재 주가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Volatility Square는 0.3의 스퀘어, Interest Rate은 3%, 그 다음에 U는 0부터 60까지. 아까 우리가 셀렉트한 레인지입니다. 0부터 60까지 2500개 점을 찍었고요. 처음에 몇개좀 적게 찍었는데 적게 찍으니까 너무 그림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00개까지 찍었네요. 그 다음에 타우는 1개월, 카파는 2라고 아까 세팅을 했었고요. V바는 아까 얘기했듯이 롱텀 V거든요. 그게 V가 0.3 스퀘어 요거 했고, 요게 아까랑 동일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umax는 아까 설명한 대로 60으로 세팅을 했고요. n은 2의 파워로 줘야 되는데 제가 2의 11승으로 줬거든요. 그 다음에 xmin은 4.1로 줬고요. 그러면 xmax가 자동으로 결정이 될 텐데 왜 xmax를 줬지? 엑스를 계산한, 요거는 엑스민만 필요합니다. 엑스민만 주면, 그 다음에, 그리드 포인트에서 엑스맥스까지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정 부분만 쪼갠 거예요. 그래서 4.1부터 5.1까지 보겠다는 거고.
아, 요새 연세 인터넷이 좀 이상하네요. 예, 연세 인터넷이 이상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제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요. 예, 제가 비디오 에디팅 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원래 X 밑만 지정을 하면 나머지 그리드 포인트들이 예, 지정이 되는데, 다시 잡히를 한번 보죠. 인터넷 끊기는 게, 다시 안 잡히는군요. 예.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X 밑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X의 그리드 포인트들이 생성이 되고요. 사실 X 맥스는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중간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까지만 제가 요거를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4.1부터 5.1까지 100개 점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function은 function form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u 값이 모든 게다 주어지면 요게 숫자를 주는 함수인데 u에 관한 function으로 characteristic function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recover density 여기에다가 요 characteristic function을 u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요거 자체는 함수 아까 봤던 함수에 요걸 집어넣으면 값을 주는 함수고요. 그런데 요거를 나머지 거는 다 고정을 하고 u에 관한 function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U에 가는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줬고요. Umax는 아까 60이라고 했고 N은 capital N은 2의 11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서 density function이 recov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density function을 recovery 하는 함수인데 U 값은 U는 0부터 60까지 2의 11승계 찍은 거고요. 그래서 DU는 이렇게 주어지고 DX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지워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5.1부터 6.1까지였나요? 4.1부터 5.1까지 100개 포인트를 집어넣어 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미니멈 값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4.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X가 주어졌고 델타 X가 이 릴레이션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캐피탈 N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X값은 이 레인지가 되겠고요. 그때서 이제 요거를 건설을 요거를 건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를 phi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로 번째 거, 맨 마지막 거를 first last라고 불렀고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게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FFT 계산됐고요. 마이너스 요거 해서 그거의 리얼 파트 계산하고 델타 U over pi 하면 요 F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 F는 F는 여기서의 F 값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4.1부터 5.1까지 거기서의 함수 값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 큐빅 스플라인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점에서의 함수 값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점선이 그 헤스톤 모델의 XT의 density func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 헤스톤 모델의 만기에서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만기에서의 그 XT의 characteristic function을 구했고요. 요거의 density function입니다. 요게 density function이고요. comparison을 위해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게 그 블랙숄즈 모델이라고 그러면 이 XT는 노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의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대응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했고요. 그래서 요 빨간색은 recover된 요 헤스톤 모델의 로그 ST의 density function이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균 표준 편차 계산해서 대응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점선은 헤스톤 모델의 density function이고요. 이 빨간 선은
모멘트를 매칭시킨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헤스톤 모델이 아니고 블랙숄즈 모델이라고 그러면 리커버된 거하고 모멘트 매칭된 게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헤스톤 모델의 경우에는 정규분포에 비해서 여기 이 피크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다음에 테일 부분이 굉장히 헤비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중간에 끊어졌는데 되도록 빨리 에디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결은 전체 출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출결을 제대로 못했는데. 예, 전체 출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헤스톤 모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예, 헤스톤 모델에서 나오는 요거, 그러니까 로그 st, 요거의 characteristic function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density function을 recover를 했습니다. 그래서 characteristic function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 거기로부터 요거의 density function을 recover를 했는데 요 파란색 점이 헤스톤 모델의 density function XT의 density function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헤스톤 모델이 아니고 이게 블랙숄즈 모델이었다고 그러면 요 density function이 노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부터 first moment하고 second moment를 계산해서 대응하는 노멀의 density function을 여기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 peak 부분이 정규분포, 그러니까 블랙숄즈 모델에 비해서 density가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일 부분이 굉장히 블랙숄즈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fat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